손재주 좋은 정현영 씨가 집안 마당에서 뚝딱뚝딱 뭔가 만듭니다. 어머니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어머님 뭐 만든다 그러면 못 만들게 하니까 몰래 만들어서 갖다 드리려고 지금 만들고 있어. 어머니 이거 뭔지 알아? 몰라. 내가 어머니 어? 불편할까 봐 어. 여기 올려놓으시라고 만들었어. 96 노모를 위한 깜짝 선물이었군요. 튼튼하다. 좋아? 응. 또 뭐 만들어줄 거 있어? 없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만들어달라고 그래? 응. 에. 그런데 어머니는 대구도 건성 뭔가에 열중해 있습니다. 저 부모는 좋아하니 그런 같은 집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인가 한 100년 살고 싶어. 아유, 그림 삼매경이었군요. 야, 멋집니다. 나 그치 짜자놓은 거 이 화가 돼. 흰 캔버스를 눈 깜짝할 사이 꽃대골로 만드시는 김두엽 어르신은 개인전까지 연 96세 최고령 화가입니다. 어머니 이거 뭐 어떤 그림이야? 뭔 그림이냐고? 네. 이거는 둔대야. 캄캄한데 모습으로 본 게 아가씨가 좀 빙그르니 웃는 모습 본 게 전 좋은 이야기 오고 있는 것 같아. 우리 결혼하자 뭐 이런 걸까? 아닌데. 마음에 들지? 나 그린 게 너무 다 마음에 안 든 거 없어. 다 마음에 들어. 봐봐. 여기 괜찮아? 지금껏 그린 그림이 600장이 넘는다는데요. 화가인 아들도 깜짝 놀랄 실력으로 크고 작은 일상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옆에 모시고 계시네. 어머니, 선생님 얼굴 좀 뵙고. 네. 나 항상 그 어머니 밥상 항상 봅니다. 보십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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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옛날에 저 뭐냐 전혀 할 때부터서요. 아, 그러셨군요. 예. 네.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그림을 하셨어요? 84살부터서요. 84? 예. 그러면 지금 96이라고 하시는데. 네. 네. 아, 심심해갖고 이제 뭐 사과를 한다 처음에 길어갖고. 어허. 그래갖고 그 시작이 됐어요. 네. 아주 잘 그리셨더라고요. 하하. 네, 그래서 칭찬을 했는데 그대로 어머님이 더 열심히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아요. 그림 덕에 2019년에는 TV 속 주인공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 또한 어르신에겐 뜻밖의 선물 같은 행복의 시간이었답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옛날에 배짜던 생각이 나서 배짜는 뭔데? 예, 배짜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짜져요. 예, 이리 옆고 요리 옆고 이리 옆고 요리 옆고. 어린 시절에 입으셨던 색감이 이게? 예, 옛날에 이제 명절 때나. 명절 때? 예, 명절 때 그럴 때 입었죠. 이거 시집가는 날이거든요. 시집가는 날을 이렇게 표현해줬구만. 이게 주머쟁이고 이거는 주머쟁이고 두부예요. 날 주머쟁이하고 날 태태고 이제 신랑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 산 넘어서. 여기 21살 때예요. 이거. 21살 때 이제 시집가는데 가기 싫은 시집 곳이만 가고 있어요. 그냥 붙잡혀 사신 거군요. 예, 운치를도 못 가고 갈 줄도 못 가고 애들만 키우면 그냥 살았어요. 그 한이 화면에 당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온통 세상 살았습니다, 저는. 서름 많았던 인생살이가 그림 속에선 밝고 환하게 변신했습니다. 그림에 전부 두 사람이에요? 예, 두 사람이에요.
아유, 이 꽃 속에 두 사람은 너무 행복하겠어요. 한 사람 길이 놓은 게, 한 사람 길이 놓은 것도 둘이 있는 것도 보기가 더 좋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언제든지 둘이 길이요. 그래서 이 꽃이 참 이쁘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꽃이 참 이쁘다. 네. 어떤 그림들은 참 그 슬프기도 해요. 그림을 보면. 근데 대부분의 그림들은 좀 밝은 그림들이 많은데 그런 밝은 색채 같은 시절을 못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래. 그림에서나마 이렇게 색채를 쓰시면서 스스로 이렇게 다독이는 시간이 아닐까. 결국은 사람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정서가 그리움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움을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은 그림이 되고 또 마음에 그리면은 사랑이 되고 어머니는 결국 못해본 한 이것을 많이 화면에다 펴놓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에겐 그림이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엄마, 아들이 좋아한다고. 하늘만 걷단 만큼. 안 그래도 묻는데 다대가 뭐 신혼대 이렇게. 한 잔 묵을 때 세 마리. 또 한 잔 묵을 때 세 마리 이렇게 왔다. 그렇지. 한 잔, 두 잔, 첫 잔. 언니. 처음에는 그냥 이대로 묵고 저쪽까지나 묵은다고 그러는 게. 네, 아흔이 넘은 나이에도 아들을 위해 손수 밥을 차려주신다는데 오늘의 제철 식재료는 꼬막. 얘가 안 벌어지게. 꼬막이 이제 벌어져 버리면 알이 쪼그라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간도 다 빠져버려. 이거 이쁘네. 이거 먹어. 이구나. 아니. 이거 먹어봐. 안 해. 좋은 거 먹어. 이쁜 거 여기다 놔야 돼. 이거는 커서 안 돼. 큰 거 저 처음으로 맞았으니까 놔야 돼. 아, 진짜. 안 먹어. 안 먹어. 틀렸는가? 꼬막 몇 알로 아들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김디엽 어르신. 맛있다. 안 짜냐? 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짭조름한 양념장을 만들어 끼얹으면 그 풍미도 그만이랍니다. 어느새 꼬막 하나 가지고 오시더니 다시 그림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옛날에는 꼬막도 귀해갖고 설이나 추석 명절이나 지세 때, 지사 지낼 때나 꼬막을 샀지. 꼬막도 귀했어 옛날에는. 양념 발라놓은 거야. 그 그름에 파랑이 삐릉이 칠했잖아. 까놓은 상태요 거의 이렇고. 아니야, 그림 같은 한 접시가 완성됐네요. 어떻게 저기로 길이지? 이게 입혀야 될까? 어떻게 그리시려나? 요거? 시간 조기. 조기? 응. 요 눈깔이 꼬마 있잖아. 옛날에는 다라이에다가 이고 이렇게 팔로 댕긴 사람이 있었어. 나가 임신할 때 그렇게 저기 오면 고자 왔어. 고기가. 그래서 고기를 샀어. 모르게 우리 시엄마니 모르게. 사갖고 나 혼자 지지 묵었지 인자. 시어머니 사 먹었다고 뭐라 할까봐. 겁나게 맛있었지. 70여 년 전 몰래 먹던 조기지짐이도 96 화가의 그림 재료가 되었습니다. 부엌에 문 닫아놓고 있다가 오걸려. 이거 학교 갔다 왔냐 그 소리 하면서 찜기 놓고 나가고 그 소리 오고 그 소리 했어. 아무것도 안 먹었지. 입다 있다고.
속으로는 미안하지, 혼자 묵었으니까. 임산부의 속절없는 식욕을 달래준 비릿하고 알싸했던 그 맛. 네, 그 또한 그리움입니다. 손으로 하는 건 뭐든지 잘했던 어머니의 나무는 천하일미입니다. 해야지. 맛있는데? 조금 짠 것 같아요. 맛있어. 어떤 채소든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무치면 맛깔난 반찬이 됩니다. 특별히 손수 준비하셨다고? 네. 아이고, 맨날 솜씨가 나오시는 분 아니지? 저는 고마워라는 마음이 참 맛있네요. 이 손을 잘 쓰시는 분들은 밥이나 반찬을 잘 하시는 것 같아. 너무 맛있게 하셨네. 잘 못해요. 어르신 덕분에 한 끼 잘 먹었습니다. 선물을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응? 뭔데요? 올 때 차이실 것 같지. 요건 내가 어머니한테 그 메모를 하나 적었어. 이것이 여기 손에 도시 도시. 네. 한번 끼워봐. 이렇게 쓰는 건가? 그렇죠. 네. 그럼 거기가 더러워지지 않죠. 말로. 이제 그림이 좀 활발해지시겠어요? 여러분, 좀 묻어도 상관없으니까. 옷도 좋은 옷도 못 입어요. 소매가 전부 다 물감이 들어서. 물감이 들어서, 그렇죠. 이래나, 이래놓고. 우리 누나 보시나? 선생님한테 받은 선물이에요. 네. 좋아요. 그리움을 도화지에 그리면 그림이 되고 마음에 그리면 사랑이 된다는데 오래 그리세요. 한국인의 밥상 최부람 올림. 뭐 부담도 건강하셔야 돼요. 많이 드시고 작품활동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김디엽 어르신은 작은 책상에 매달려 마법을 부리시고 계실 겁니다. 슬픔도 서름도 환하게 꽃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마법을요. 건강하십시오.